안녕하세요, 여러분. RST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제 인스타를 오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제 목소리는 없이 올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만 나오게. 근데 손가락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이 제대로 된첫 인사겠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시범 영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동영상이 있는 영상을 업로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12월 말부터는 지금처럼 음성만 있는 영상과 함께 좀 번갈아 가면서 업로드 할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사실 테스트 영상이라서 업로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동영상은 사실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아는 게 없고, 어도비 프리미어였던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알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좀 배우기 이전까지는 제가 최선의 환경을 통해서 편집 없이 원큐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부터 다리가 저려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상이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영상이니까 뭐 롤플레이나 딱히 정해진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되기 때문에 제 편의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좀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것들은 다 무엇인가 싶으시겠지만,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베이스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얘는 잠깐 지우고. 얘가 제가 쓰는 베이스예요. 아벤느 제품이고요. SPF 50에 뭐라고 프랑스어로 블라블라 써 있어가지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곤 여기 하이 초점이 안 맞네. 왜안 맞지? 여깄다. 하이 프로텍션, 그 다음에 그 아래 50 SPF Broad UVB and UVA Protection. 요것밖에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백탁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핑크빛이 도는 살색을 띠고 있어서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유분감이 많고 민감성도 사용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주로 저처럼 건성에 민감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화장품 판매원 건데.
거의 이것만 쓴지 1년째 된것 같아요. 여름에는 살짝 솔직히 무거운데 겨울에는 얘 없이 파운데이션 발랐다가는 얼굴에서 가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창피한데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 때문에 그림자가 져 있어서 손 보시면 가운데 그림자 져 있죠. 이래가지고 얘도 잘안 보이는데 이쪽 면이 발포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된 부분. 이게 발포면이고 여기가 코팅면. 코팅, 말 그대로 코팅된 면이에요. 발포면으로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찍어두면 이걸로 슥슥슥슥 이렇게 튕겨내듯이 바르고 여기 코팅면으로 쫙 조여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밀착력도 좋아지고 또 메이크업도 잘 먹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붓은 안 맞는 것 같고, 손은 건조해지니까 손이 다 파운데이션을 먹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한답니다. 더럽지만, 사용감이 있는 스펀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리얼하게. 아, 얘는 이마트 자연주의에서 산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더러운데 큰일 났다. 보이려나? 클리니크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더마 화이트, 플루이드 크림 메이크업 SPF 15 PA++. 더마 화이트 플루이드 크림 파운데이션이야. 말 그대로 제형이 크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히 불편한 게 있다면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야 된대. 들어가니까 스패출러나 뭐이 파운데이션을 떠서 사용해야 해서 위생 관리가 조금 귀찮긴 하죠. 근데 뭐 사실 손 깨끗이 씻고 무시하고 그냥 푹푹 찍어 바르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던데. 뭐라고 써있냐면,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dark spots, discoloration and premature signs of aging. 흔히 쓰여있는 먼 프리, 뭐 무파라벤, 뭐 그런 거 써있는 것 같고, formulated for Asian skins. 아시아인의 피부 톤에 맞춰서 나온 거래요. 저는 뭐지, 메토스지? 왜안 보여? 안 나오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Fresh Beige 3호를 씁니다. 그냥 뭐 딱히 좋지도 않고 딱히 나쁘지도 않고 얘가 그냥 제일 무난해서 요거를 쓰고 있어요. 사실 파운데이션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그나마 가장 맞는 것 같고 저도 파운데이션 찾느라 너무 오랫동안 헤매서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또뭘 매일매일 쓰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자주 써요. 얘는 미샤에서 나온 총알 브러쉬인데 이게 블렌더 역할인가? 색을 고르게 섞어주게 만드는 그런 브러쉬예요. 말 그대로 브러쉬 모양이 초점아, 여길 봐. 초점이 안 맞네. 말 그대로 브러쉬 모양이 총알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총알 브러쉬예요. 소리 들리시려나? 않는 게 좋겠다. 얘로 주로 아이섀도우 펴서 쓰고 있고요. 어디 보자. 또 뭐가 있냐? 저희 어머니는 싫어하세요. 제가 화장품을 나갔다 하면 하나씩 들고 오니까. 뭘 소개하면 좋을까? 립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영상 속에서도 파우치 소개할 때 나왔던 요 아이입니다. 얘는 Giorgio Armani Lip Maestro 색깔은 제가 말했듯이 장밋빛 색깔, 약간 톤 다운된. 제가 약간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 자체도. 보이려나? 여기다 바르는 게 낫겠지? 여기 보니까 요런 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쁘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촉촉한 것도 아니고 매트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독특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바르면 기분도 좋아져요. 큰일 났다. 립은 저걸 쓰고 또 뭐가 있니? 자주 쓰는 아이섀도우. 사실 섀도우는 그 로드샵 에뛰드 하우스가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인데요. 제가 사실 그동안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음영 섀도우를 찾고 있었다가 뭔가 다색 마음에 안 들고 바비 브라운 헤더를 봤는데 그건 또 사자니 보라색 음영 섀도우를 내가 과연 잘 쓸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로드샵에 비슷한 컬러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진 않은데 대충 그런 분위기. 얘 어디 거냐면
coffee shop. Lovely mix you and I's 28 cotton lavender. 코튼 라벤더 컬러래요. 이름 잘 지었어. 열면 지금 여기서는 뭐랄까 잿빛이 도는 보라색 같은데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데 분위기 있는 보라색. 그림자 때문에 그런가? 요거랑 얘를 딱 고르고 계산대로 갔더니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랑 어울리는 애를 찾으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 바로 눈에 띄었어. 얘도 물론 같은 곳에서 산 건데 아마 음영은 디자인을 이렇게 한것 같고 이렇게 펄 들어간 제품은 디자인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 얘는 Lovely Vicks You and I's 31 Shine Orchid. 오키드 컬러구나. 오키드 컬러고요. 어떻게 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주지? 이렇게. 어우 예쁘게 잘 나온다. 펄이 진짜 예뻐요. 과한 펄 아닌데 색감이 살짝 자꾸 회색빛이 도네. 왜 그러지? 실제로는 핑크빛 섞인 뭐라? 개인적으로 얘는 사고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얘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추천. 그래서 사자마자 다음 날 아니구나. 이틀이 지났나? 다음 날인가? 출장을 이렇게 학교에 하고 갔답니다. 근데 다들 멍든 줄 알았으면 어떡하지? 뭘. 아, 뷰러. 저처럼 약간 뭐랄까 쌍꺼풀이 짙은 편이 아니신 분들은 속눈썹을 컬링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속눈썹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눈꺼풀 보이는 게 살짝 달라요. 덜 부어 보이고 눈도 예뻐 보이고. 제가 여러가지 뷰러를 써봤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무래도 유명한 시세이도 뷰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여. 아이고 미안해요. 살짝 때가 껴있긴 한데 매일매일 고무 부분은 닦아주면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 부분은 깨끗하고요. 얘 진짜 좋은 거 컬링도 뭐 완전 촌스럽게 바짝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뷰러치고는 로드샵 뷰러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어이구 제대로 된 뷰러를 찾으신다면 예 추천합니다. 알람 꺼야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영상에서 말했던 거. 이니스프리 노 세범 미네랄 파우더. 얘가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기름종이입니다. 기름종이 기름기 유분기를 잡아주는 파우더예요.
이렇게 열면 귀여운 퍼프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톡톡톡 쳐가지고 기름이 많은 부분에 톡톡톡톡 두드리거나, 제가 뭐라 그랬죠? 이야기했었나? 앞머리 기름졌을 때, 너무 많이 만져서 기름졌을 때 앞머리 들어서 한번 이마에 톡톡톡 바르고 덮고 그 위에 톡톡톡톡 발라주면 기름기가 싹 잡혀요. 그 TV에서 아이유 씨가 말했다고 하던데, 여자들 바쁜 날에는 앞머리만 감고 나간다고. 아니에요, 여자들 매일매일 전부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데이트하거나 관심 있는 남자분을 만나러 간답니다. 진짜예요. 여자들은 그리고 다 이슬로 씻는답니다. 내가 방어해줘야지. 진짠데. 그쵸? 우리 다 매일매일 깨끗이 씻고 다니죠, 그쵸? 4학년 할머니가 양심도 없게 이런 그리고 또뭘 보면 좋을까?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딱히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니까 뭐가 없네. 아, 이거. 이 색도 예뻐요. 내가 오키드 컬러를 좋아하나 봐. 아, 지금 깨달았어. 얘는 유명한 베네피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롤리 틴트입니다. 뭐 베네틴트, 포지틴트, 차차틴트 많이 시리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틴트 괜찮았던 것 같은데, 딱히 구매 의사가 없어서 안 사고 있다가 한번 롤리 틴트 나왔다길래 가서 매장 가서 테스트 해봤더니 얼굴 색도 확 살려주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인 이것도, 저체도 핑크빛. 이것도 오키드. 맞네. 여기 써있네. 캔디, 아키, 틴티드 립앤 체크스텐 솔루션 콜라네이트. 뭐라고 지워져 있고, 불어 같은데? 애 초이스 무브?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하나하나 색깔별로 이거랑 같이 쓰면 좋은 게, 립글로우즈도 같이 라인 맞춰서 나오는 것 같던데. 같이 쓰면 정말 정말 예쁘던데. 얘도 추천. 근데 얘는 살짝 피부 톤 화장을 밝게 하거나 볼 터치를 좀 줘서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에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잘못하면 토인이 될 수도 있어. 뭔지 아시죠? 딸기 우유 립스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요거라도 저는 추천.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뜯어주려고 한다. 게다가
아무튼 이거 너무 급해서 에뛰드 하우스에서 그냥 아무거나 샀던 건데, 이게 사이즈가 요만해요. 요만 굵기 차이 좀 봐. 무슨 드럼통 같죠? 용량이 많아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용량은 정말 몇 년은 쓸것 같은데. 그래서 또뭘 소개하지? 혹시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진 않겠지. 뭐라 그러진 않겠지. 제가 정말 사용하고 이걸 왜 샀는지 모를 제품. 예전에 한때 그 토니모리 젤 아이라이너가 바비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의 저렴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상하게 뭐랄까 그냥 까만 아이라이너는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을 샀어야 하는데 얘가 왜또못 잡니? 초점아. 펄 브라운이에요. 말 그대로 펄이 섞여 있는. 진짜 분노의 사실 푹푹 파인 것 같지만 정말 몇번 썼지? 세번 썼나? 이거 열 받아서 이렇게 푹푹 파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뚜껑도 깨끗해. 이게 붓에 발라지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얹으면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 얹어지지도 않고 다 번지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펄 들어간 건 왜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보이진 않는 걸까? 없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르데코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독일 제품일 거예요. 380 번호가 380이에요. 그 컬러가 진짜 정말 정말 예쁜데 없네. 단점이 무슨 곱게 간 모래 같아서 조금만 떨어뜨리거나 조금만 사용을 해도 주변부터 다 부서지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왜 샀는지 모를. 이거 왜 샀을까, 내가 대체. 얘가 아리따움 허니 멜팅 틴트 중에 퍼츠 버블스라고 해서 후르츠 버블이래요. 근데 얘가 색깔이 얼마나 피부 하얀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냐면 뭐 피부가 하얗지 않더라도 맞을 수 있지만 이게 그림자가 안 지는 부분이 여긴가? 보이세요? 보긴 예뻐 보인다.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원초적인 형광 핑크색? 그래서 잘못 입술에 올리면 그 달려라 하니에서 두께씨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분 이름 뭐더라? 그분 입술이 돼요, 잘못하면. 전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내 피부가
제 피부가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고 그냥 딱 일반 21호 피부라서 그 원플러스원의 눈이 멀어서 산 얘는 립 마에스트로 컬러랑 진짜 비슷한데 얘는 정말 예쁜데 케이스는 이렇게 엄마가 쓰던 옛날 립스틱 색깔 같은데 바르면 차분한 장밋빛 핑크라서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어째서 상큼할 것 같은데 바르면 나를 그렇게 칙칙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톤이 안 맞나 봐요, 얘는 추천인데 얘는 비추. 이건 모두 제 개인적인 의견. 일단은 요 정도로만 할까요? 그럼 제가 뭐 닦아야지 이것도. 야 진짜 어쩜 얘가 카메라 빨을 잘 받는구나. 실제로 보면 되게 나한텐 촌스러운 색인데 형광색 핑크인데 딱 피부 하얀신 분들은 요거 포인트로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피부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거 바르면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거라서 피부 하얀신 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쁠 것 주변에 피부 하얀 친구한테 줘야겠다.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썩혀 두느니 그 친구 바르고 다니는 게 나.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이섀도우가 몇 개나 있지? 2, 4, 6개 팔레트랑 이것저것 뭐다 합치다 보면 그래도 40색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주셔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들어오는데 힘든 거 없고 그냥 제가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저희 구독자분들만 오시라고 저희들만의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어색해하실 필요는